기업들이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손실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8%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응답 기업의 66.8%는 최근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제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해 영업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31.2%에 달했습니다. 기업 4곳 중 3곳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 생산 단가도 크게 증가했다고 답했지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 기업은 15.8%에 불과했습니다. 원자재 가격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78.9%의 기업이 제품 가격 인상을 꼽았습니다.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포함한 복합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임금과 금리, 물류비 등 기업의 비용 부담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